내릉원 등 경주 지역 사적지 입장 요금이 내일부터 50% 이상 오릅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적립식 충전카드형 상품권인 경주페이를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합니다. 할인율은 기존 3%에서 6에서 10%로 높아집니다. 포항 영일만 항과 중국 상해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가 추가로 개설돼 영일만 항 물동량 증가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경주의 사적지 요금이 내일부터 껑충 오르게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 높지 않고 5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릉원. 찜통 더위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방학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 온 관광객이 많습니다. 동궁 월지와 함께 이곳의 입장료가 8월부터 50% 이상 오르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가족 단위로 저희가 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한 1,000원, 2,000원 정도 올라가는 게 가족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군데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비단벌레 전동차 요금도 어른은 34%, 어린이는 배나 오릅니다. 특히 관광지라기보다 학습의 장으로 인식되는 김유신 장군묘와 무혈왕릉 등의 요금도 많게는 배나 인상됩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박물관처럼 이제 요금을 아예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기존처럼 이렇게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올린 것으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관광지와 비교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상 요인은 상당히 많았지만 관광의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 최소화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을 겁니다. 경주시는 인상에 따른 연간 기대 수입이 17억 3천여만 원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오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서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강기봉 대표 구속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기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기업에서도 노조 파괴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심정지를 당한 60대 남자가 미용사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순간부터 심폐소생술로 깨어나기까지의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경북 안동의 한 남성 전문 미용실. 머리를 깎던 60대 남성 A씨의 고개가 갑자기 뒤로 꺾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슬리퍼가 벗겨지고 몸은 축 늘어집니다. 가위질을 하던 미용사가 깨워보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좀 심각하다 싶어서 흔들었죠. 사장님 괜찮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런 요동도 없고 그냥 딱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다급해진 미용사는 손님을 의자에 앉힌 채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가슴을 압박하기 수십 차례, 드디어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여. 청금 같은 구조 과정이 미용실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미용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고객이 119에 신고했고 의식이 돌아온 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의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 순간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신속하게 가슴을 압박한 심폐소생술이 주요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이 중요한데 특히 흉부 압박만 잘 해주더라도 큰 도움이 되고 회생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용사는 실전에선 처음이었지만 평소 심폐소생술 체험을 익혀둔 덕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만약에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녹 놓고 있는 것보다가 제가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숙제하고 있다가 가족한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심폐소생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 흥해 한 식당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51살 황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어젯밤 8시쯤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3km 정도 떨어진 한 다리 아래에서 제초제를 마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위 세척 후 의식을 되찾은 상태라며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 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출생자 수는 16,100명인데 사망자 수는 22,300명으로 인구 6,2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자연 감소 인구는 지난 2016년에는 360여 명이 자연 감소했고 지난 2017년에는 3,300여 명이 자연 감소해 해마다 더 많은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해마다 출생자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 지난해는 자연 증가 인구가 400명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900명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북에서는 도의회가 이 시스템 도입을 부결시켜 학부모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고도 합니다. 유치원 원화 모집 때만 되면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여러 유치원이 같은 날에 추첨하다 보니 가족들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추첨 현장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선착순제를 고집하는 유치원에선 텐트까지 동원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빚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대구에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도입됐지만 최근까지 사립 유치원 10곳 중 4곳은 불참해 학부모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접수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모든 공사립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대구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희망 유치원을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추첨과 유치원 입학 등록도 온라인에서 이뤄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셔와서 같이 줄을 서고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이렇게 사람들 도움도 받고 해서 줄을 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추첨을 한다 보면은 조금 공정성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없으니까 다만 조례 발의 전에 시행한 의견 조사에서 대구 사립유치원 4곳은 불참, 7곳은 더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를 먼저 드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용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모든 유치원에 처음 학교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학교로 도입률이 27%로 전국 최하위인 경북의 경우 도의회가 사립 유치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영일만항과 중국 상해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 협약식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장금상선은 중국과 러시아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해당 노선에 만톤급 컨테이너선 두 척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1년에 컨테이너 12,000개 분량의 화물이 추가로 발생해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25명이었다가 이달 들어 52명 발생해 도내 온열 질환자는 7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23일 청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3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며 무더운 시간대에 논밭이나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기존 종이 상품권을 대신할 적립식 충전카드형 상품권인 경주페이를 경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전통시장인 성동시장입니다. 폭염과 경기 불황 탓에 오가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경주시가 이곳을 비롯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상품권의 할인율이 3%로 전국에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5%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상품권 발행 중단 이후 경주시가 올해 경북 도내에선 처음으로 새로운 상품권인 경주페이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주페이는 충전식 체크카드형으로 발행 규모는 200억 원이며 이 중 50%는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고 사용 제한 업종도 세분화합니다. 최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의 그 종이 형태의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형태로 할인율은 6에서 한 10%를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주페이 도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품권 할인율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주시 전체로 상품권을 사용했을 적에는 우리 경주시 전체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해서 이 경주 자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제의 계획이 규제를 어느 선에서 할지만 정해지고 그 돈이 그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그 기본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정말 확보가 가능해서 지속성이 있느냐. 경주시는 하반기에 경주페이 발행 조례를 제정한 뒤 시민 의견을 듣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경주페이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경북도 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무역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북도청은 미국과 러시아의 식품시장 등 다양한 해외시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울진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고요. 이로써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이 특보가 유지되면서 열흘 넘게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곳곳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열대야에 가까운 더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해주시고요.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 정착한 포크 가수 이장희가 내일부터 3주간 울릉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이장희의 보금자리인 울릉천국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3주간 목금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번 공연은 피서철 울릉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 장인은 지난 1996년 울릉도에 매료돼 정착했고 지난 2011년에는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란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은 내일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상 정보화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유튜브 활용과 스마트 스토어 운영 등 두 개 과목으로 편성돼 군청 전산교육장과 후포문화복지센터에서 1개월 과정으로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유튜브 가입 방법부터 개인 채널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 기초부터 수익 창출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